서울에서 단 1시간 거리. 아는 사람들만 즐기던 숨겨진 해변 노지가 있습니다. 호이 쭈리. 안녕하세요. 호이로운 캠핑 생활의 호이 쭈리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캠핑이 가능한 해변 노지를 찾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영종도에서 해변 노지를 5곳 정도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캠핑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먼저 왕산해수욕장에 가봤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지나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사설 주차장에 캠핑 차박 가능 현수막이 보이는데요. 사설 주차장에서 비용을 주고 캠핑이 가능하나 캠핑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쭉 들어가면 앞에 공중화장실이 보이고 이 주변에서 캠핑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있었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차를 돌려 나갈게요. 해수욕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파라솔, 그늘막이 설치가 안 돼서 다들 우산을 쓰고 계십니다. 왕산에서 나와 을왕리 쪽으로 가봤는데 여기는 캠핑보다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곳이네요. 사람도 너무 많고 차도 너무 많아서 혼잡합니다. 을왕리를 빠져나와서 선녀바위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는 캠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옆에 작은 해변이 있는데 여기서 캠핑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숨겨진 해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옆 공사장 뒤에 샛길이 있는데 샛길로 쭉 들어가면 안쪽에 숨겨진 해변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주차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어촌계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입구에 캠핑장이라고 LED 간판이 있어서 사유지 캠핑장인가 잘못 왔나 생각했는데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캠핑 중인 팀들이 많은데요. 차박이나 카라반, 모터홈은 힘들고 텐트와 타프만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덥지만 바닷가 바로 앞에 숨겨진 해변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명당입니다. 안쪽 속림에도 평상이 있습니다. 평상이 있는 것을 보아 사유지 같기도 해서 해변에서 캠핑 중인 분께 여쭈어봤습니다. 여기 해변에 그냥 이렇게 치는 것도 돈 받아요? 아니요, 그냥 안 받아요. 아, 저기 평상만 돈 받는 거예요? 평상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평상 위에서 캠핑 중이신 분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 평상은 돈 받아요? 네, 여기 관리소에서 네. 2만 원 주시면 네. 당일에 2만 원이에요. 1박 2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매점 사장님을 만나 자세히 여쭈어봤는데요. 사장님, 네? 여기 이거 평상은 얼마예요? 네, 2만 원. 1박 2일이에요, 당일이에요? 1박 2일. 1박에 2만 원이요? 네. 그렇게 네. 해변에 치는 건? 해변에 치는 거는 무료예요. 여기는 아. 나라 땅, 여기는 사유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변은 나라 땅, 평상이 있는 곳들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평상 위에는 차양막이 있어 1박에 2만 원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사유지와 노지가 공존하는 캠핑 포인트네요. 아마 영종도에서 유일한 해변 노지인 것 같아요. 이후 용유, 마시안 해변으로도 가봤는데요. 캠핑이 가능했다는 곳들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바뀌어 캠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시원한 물회를 한 그릇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간 선녀바위 옆 작은 해변이 유일한 캠핑 포인트 같아요. 영종도에서 해변 노지를 찾는다면 선녀바위 옆 작은 해변으로 가보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캠핑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